아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우리 펜다적기의 장인.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엔진 마운트까지 바꿔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. 처음에 가져올 때 진짜 와 하늘이 노랗더라고. 너무 마음에 드는데 뒷바퀴 휠이 벌써 긁혔어. 그래서 오늘 펜다를 좀 접어보려고 펜다 장인을 찾았는데 그게 지금 거기 가는 길이에요. 안녕하세요. 메르카바입니다. 제가 만들고 있는 지금 246 모델. 246 모델이 지난번에 타이어랑 휠을 바꿔놨는데 휠의 옵셋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났었어요. 안타깝게도 안 달 줄 알았던 휠이 요철을 한번 넣으니까 퍽 하고 기스가 났어요. 펜다를 살짝만 접으면 되는데 펜다를 접는 곳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인터넷으로 열심히 서칭을 하다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 펜다를 접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에 그 320i인가 뭐 그 침수창가 뭔가를 펜다를 접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. 저는 펜다 접는 것만 봐가지고 원래 펜다 접어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. 여기도 보니까 수입차 정비하는 곳이네. 전화는 아까 미리 드렸었는데 한번 가서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뭐 펜다를 한번 접어보자고요. 아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우리 펜다 접기의 장인.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메르카바입니다. 오늘 뭐 구닥다리 차 하나 갖고 왔네. 어디 구닥다리 차 하나 갖고 왔어요? 90만원짜리, 90만원짜리. 아, 한번 볼까요? 긁혔어, 벌써 여기. 어디 긁혔어? 어, 왜 긁혔어, 이걸? 이게 뒤에 사람이 타고 팍! 하니까 여기 안. 이게 닿아요? 여기, 그러니까 이게 아마. 타이어가 안다고?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긁혔나봐. 이게 아슬아슬하거든. 야, 세일 갖다 꼈는데, 씨. 긁힌 거야. 휠을 멋있는 거 좀 하시지. 예, 예쁘잖아. 없어. 아니 여기 맞는 옵셋이 없어. 멋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. 왜 없어요? 끼려 그러면 얘가 완전히 넓어져야 돼. 아, 그치. 아예 옵셋이 안 맞고 이거 진짜 어렵게 찾았어. 일단 올라가시죠. 일단 사무실 올라가셔갖고 뭐야 좀 작성할 게 있어요. 선생님. 작성? 네. 뭘 작성해? 좀 이따 올라오시죠. 뭐 노예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아니야? 느낌이 쎄하네. 파손 면책 검수하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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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마시죠 형님. 아 그래 장용석 내 차를 부탁해는 2023년 5월 24일 오보엔다 작업을 위해 메르카바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나 파손에 대해 메르카바에게 면책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동의합니다. 1. 차량 도장면이 훼손되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 것. 이거 뭐 계속 아무 말 하지 말 것. 펜더면이 고르지 못하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 것. 공임료는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할 것. 아, 뭐 저기 참치 사주면 돼? 아니 아니 뭐 간단한 거 괜찮습니다. 알았어요. 사인하시고. 아 좋았어 좋았어. 이제 작업 만들어 하면 되지. 원하시는 스타일을 한번 만나면 마이티어나오게 아니면 진짜 순정적이게 순정보다 조금 더 뭔가 손을 댄 것 같지만 얼핏 보면 순정 같은? 아 진짜 어려운 부탁이다. 그 영상 보니까 애를 걸레를 만들어 놨더라고. 솔직히 나 그거 보면서 별로 신뢰가 안 가거든. 까먹 잘 보시러 가실래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그 안에 빵꾸 난 게 중요한 거지. 아니야 그거 하나도 안 보여. 아 그래? 차 한번 보러 갈까? 장인정신으로 오바인다를 접으는 분. 장인정신. 이야 검사 돼? 구조변경 다 했죠. 이거는 내가 씌운 거예요. 그러니까 씌운 건 알아. 이거 플라스틱 이거 엄청 히팅 건 달궈서 성형한 거예요. 여기는 딱 랩핑지 씌워놔서 티 안 나요. 아니 안 그러는 거 맞아. 아씨 안을 보니까 이거 왜 신뢰가 왜 잘했는데 왜 잘했는데 이거 봐 얼마나 나오지게 돼 있어. 봐봐 자세히 봐봐 형님. 얼마나 잘 돼 있어. 괜히 사인한 것 같아. 여기 딱 간섭이 됐네요. 여기. 간섭 됐어? 여기가 딱 반인작 같은데? 계속 타면 글자 지워지긴 했는데. 여기 닿았었나 여기. 아 여기가 이렇게 닿네 여기. 여기. 여기 닿았었어. 이건 왜 이래? 해야지 그 바꿔야 돼. 이 바꾸면 쿠션감이 크게 있어. 나 브레이크 다 달았구나. 바꾸신다고 했지? 아 브레이크 바꿀 거야. 그래서 아직 순서가 안 됐을 뿐이야. 이 기름쟁이들한테 오면 막 뭐고 뭐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해서 뭐 눈탱이 맞는 것 같아.
부실장에 저는 많이 적어봤어요. 믿어도 되는 거 맞지? 서명했다고 막 하는 거 아니지? 오이씨. 괜찮아. 이거 뭔가. 그러네 이거 뭐가. 이게 어설프지? 자, 1층에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이것도 안 맞네 굉장히. 아.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서칭을 할 걸 그랬어. 유튜브를 믿으면 안 돼. 아, 이거는 이거 철판을 녹이려고 하는 히팅건이 아닙니다. 이거는 하는 이유는 침이 행여라도 까질 수가 있으니까. 아, 네네. 일부러 약간 히팅을 주는 거예요. 뭐 히팅을 해갖고 뭐 철판이 막 오그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. 네, 히팅건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거야, 옆에서? 손이 세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. 접은 듯 안 접은 듯. 네? 오. 아, 이게 튀어나오진 않게 할 거예요. 그게 낫지 않아요? 네. 왜냐면 이렇게 벌어지면 여기 각이 되는 게 좀. 그치. 그 안에가. 안에만 접으면 될 것 같더라고, 여기만. 좀 안 접히는 이유가 알았어요. 여기 흙이 너무 많이 차있네. 흙이 너무. 아, 흙 때문에 안 됐어. 아, 네. 아 진짜 왜냐면 이게 아니 흙 아 인정 네? 인정 만져보실래? 오 씨 그거 그죠? 장난 아니야. 긁으면 될 것 같은데? 흙이 아니네 형님. 그러면? 아 실리콘 말라니까. 실리콘이야? 품종 자체 코팅기 같은데 부식되지 말라고. 그런가 봐. 잘 만들어놨네. 넣고 삼시리는 뭐 이렇게 하면 확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원가 절감을 한 다음에 모델이니까. 이때만 해도 원가 절감 안 할 때 모델이잖아 이거. 그러니까 재할 때 보면 이게 진짜 쇠가 되게 딱 우그러지는 거 되게 우그러지는 게 느낌이 왔었는데 이게 진짜 확실히 튼튼하구나. 최대한 좀만 어차피 미세하게 간섭되는 거니까. 아 근데 이 철판 진짜 두껍네. 이거 장난 아닌데? 참치 먹고 싶으면 똑바로 해야 돼. 아,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렇게 철판 두꺼운 거 처음 보네. 20년 동안 작업했다기보다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니야? 왜? 조금 접힌 게 접혔어. 아니야, 동영상이야. 동영상이야? 아, 사진은 싫어하고 동영상은 상관없구나. 접히고 있어요, 접히고 있는 거. 장인 같이 찍어줄게. 안 한 듯. 여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면서 말아버린 거예요, 이렇게. 그대로. 와, 엄청 차이나. 확실히 틀려. 아니 손으로 만져봐라. 간섭 안 됩니다. 녹이스를 딱 재보면 알지. 녹이스가 뭐야? 버니어 캘리퍼인가? 버니어 캘리퍼스. 아 그게 녹이스라네. 좀 괜찮아요 형님? 21. 여기선 21. 21? 22. 한 2mm 정도. 2mm 정도? 2mm 정도 접혔으니까 충분히 될 것 같긴 해. 이쪽으로 그냥 접어보실래? 응? 내가 접어. 뭐 엄청 힘들어 보이더만. 그렇게 안 힘들어. 액션을 엄청 취하던데. 어씨 연예인이네. 뭐라고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
아니 표정 보면 아까 엄청 힘든 것 같더만 해보니까 안 힘들어. 힘들어요. 잘 굴러가는데. 아 그게 안 벌어져요. 잘하시는데. 돈 벌으셔도 되겠네. 부수입해볼까? 이게 지렛대 식으로 해갖고 얘를 이렇게 접는 거야. 표정이 좀 바뀌신 거야 지금? 많이 들어왔지. 야 이거 얼마나 해? 모르겠어요. 이거 빌려온 거야. 사실 물 게 아니에요. 하나 살까? 해줬다가 욕먹어 손님한테. 영상에서 하고. 아 조카가 푸조 타고 다니는 거? 예. 왜 하필 푸조야? 저건 괜찮아요 형님. 미션도 좋고. 신영이 왜 저래? 아 저거 시범 지연이 형님. 정비소 차들은 정상인 게 없어. 일단은 다 됐는데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집에 가다가 휠 기스나면 짜증나니까 성인 남성이 뒤에 타고 위에서 흔드는 거야. 형님 운전하세요. 내가 운전하고. 내가 카운터 탈 때 내가 카운터하고 너를 지금 눈을 감게 안 돼. 오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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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. 안다, 안다. 타보자고. 가만히 서 있는 차가 뒤에가 흔들리니까 좀 이상했어. 어디 한번 세게 한번 달려보자. 요 철을 한번 넘어야 돼. 아유, 괜찮네. 요 철 있다. 저것만 넘어가면 확인할 수 있지? 지금 단 거 아니야? 아니, 안 탔어요. 그 소리 아니었어? 어, 단다. 타요. 다? 어, 다. 이쪽만 다. 이쪽? 저, 내가 잡은 데인데? 오, 신나. 오, 저. 야, 씨, 너무 근데 이거? 또 기스 난 거 아니야? 그래도 휠은 상처 안 났네. 여기 깨끗하네. 여기 내가 잡은 거. 아이. 덜 접혔네. 인터넷 보고 찾아다니면 안 돼. 다 구라. 아, 유튜브 다 뻥이야. 아니, 접을 때 문제 아니야. 내가 좀 키스 바라는 게 문제야. 아, 보면 안 돼. 뭘 보면 알아. 봐봐요, 맞아요, 형님. 요거? 이게 나트가 왜 여기 박혀 있는 거야, 근데? 여기를 구멍을 뚫어서 채우고 바디를 메꿨나 봐, 여기를. 나트 자국 같긴 해. 이거 한번 긁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. 부악! 아씨, 이 비싼 타이어를. 안 닿을 것 같아. 거기가 맞는 것 같긴 해. 펜다가 아니라 이 볼트가 맞는 것 같아. 브레이크도 개조해. 오, 엄청 큰 개가 있네. 물어요, 물어. 물어? 만지면 물어요. 왜 물어? 77이 좋았네. 저 등장부터 저거. 안녕하세요. 승계. 아니 갑자기 오늘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 머리 침이라도 좀 발라야 되나? 동남아셨다. 축하드려요. 아 네.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외출을 했어?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. 업무 연장 아니야? 그렇죠. 와이프한테는 아. 그렇게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. 지금 와이프 가끔 유튜브 보는데 그 장면을 인트로로 잡아줘. 자 이번에 괜찮을까? 예, 굳이 고맙고. 이거 튀어나온 볼트를 잘랐는데 승차감이 좋아진 것 같지? 이런 거를 플라시보라고 하나? 자 한번 넘어가 보자. 괜찮. 안 나는 것 같은데? 쇼바 바꾸면 문제 없을 것 같아. 아이고 고생했습니다.
와, 여기 근데 많이 달아왔는데? 타이어 파먹었네? 이게 차값보다 타이어가 비싸. 그게 문제야. 그래서 차가 손상이 되는 건 괜찮은데 타이어가 손상이 되면 안 돼. 씨, 이거 노기스 찍으면서 기스 났나 봐. 아니, 광택님이 없어요. 뭘, 광택이 무슨 마술이야? 수고하셨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가서 작업비 내야지, 작업비. 작업비가 한 것도 나한테 그냥 일이라고. 사실 작업은 내가 했는데 작업비는 어쨌든 간 내야 되니까. 반만 내시죠, 반만. 반만 내시죠, 그냥. 내가 살게. 인천까지 왔는데 내가 이상하다. 인천까지 오면 원래 내가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한별이는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. 애기 때문에 술을 못 먹잖아. 네? 응. 우리끼리만 먹을게. 아, 네. 너무하다, 네. 진짜. 아니, 먹고 들어가면 쫓겨나는 거 아니야? 일단 난 집에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라고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1시간 반, 2시간 동안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. 아, 요 영상은 진짜 인트로 모자이크 많다. 처리 좀 해주세요. 여기만 놔두고 나머지 다. 해줄게. 이거 먹는 거야? 네? 아니요. 이게 수림인가요? 아, 이거 수림인데. 아니요, 제가 반만 할게요. 좀 양념 맛있는데. 몇 잔 먹는지 체크해. 아무래도 우리가 술을 좀 적게 먹을 것 같은데. 술병을 저쪽으로 밀어놓는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